진짜 아빠 또 메주 안 치웠어. 아이 소다 싸 더러워 진짜. 엄마야 엄마 나 어제 이상한 꿈 꿨어. 무슨 꿈? 나 어제 자는데 똥똥똥 똥, 똥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똥? 어 그러더니 꿈에서 똥이 됐어. 에? 벗었더니 꿈에서 똥이 됐어? 빨리 묶고 사자 엄마. 그런 돈 있으면 나한테 줘. 아 그걸 왜 엄마 줘? 됐어 저리 가. 내 쳤어? 어? 벗어 탐정. 어! 어 개꿀이다! 어 너무 세! 어 개꿀이다 도망쳐! 어! 아 진짜. 응? 이거 뭐야? 500원 같은데? 아빠 흘린 거 아니야? 그럼 내 거지. 안 때려오나? 아빠 뭐해? 어? 엄마 따라올까봐. 어? 근데 아빠 발밑에 뭐야? 응? 와! 돈 진짜 많다! 뭐 돈? 우와! 진짜 돈이다! 우와! 돈 귀신이다! 뭐라고? 뭐야 동전 왜 이렇게 많아? 원이커야? 어? 아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아빠 오니까 생겼어. 내 돈 아니야. 나 동전 안 써. 나 카드만 써. 근데 이상하다. 아까도 분명 동전이 떨어져 있었는데. 에? 난 아닌데? 봐 없잖아. 어? 어? 돈이다! 돈이다! 뭐지? 없는데? 아빠 손 펴봐. 없다니까. 그러네. 근데 그 반지는 뭐야? 에? 그건 내 반지 아니야? 아 맞아 원이야 미안해 돌려줄게. 아 어제 그냥 한번 껴봤어 그냥. 아 그보다 아빠 빨리 내 손 잡아봐. 어? 알았어. 어 돈이다. 그거야 아빠 뭔가 만지면 돈이 생기는 거야. 와 진짜 아빠 손 펴봐. 어? 손? 그래 아빠 손 펴봐. 우와 어 진짜 어 진짜 돈이네. 우와 와 우리 이제 부자다. 우리 부자야. 어? 아빠 빨리 아무거나 만져봐. 오오오 오, 오, 이거 뭐지? 오 그래 알았어 내 만져볼게 지금. 오 어 그래 침대. 어 뭔가 나오겠지? 오오 오, 진짜네. 오 대박. 와 돈손이다 돈손. 와 와 그러게 우리 아빠 돈손이네. 오 어? 다른 데도 찾아보자. 어 그래 안방 가자. 뭐지? 저것들이 더 신났네. 빨리 와봐. 어 아빠 여기 잤으니까 여기. 와 진짜 돈 있다. 오 많다. 와 엄청 많다. 와 우리 부자야 이거 세워보자. 이거 거실로 가져와봐. 내가 원희 방에 있던 거 가져올게. 응 알았어. 가자. 오 9,800원. 어? 엄청 많다. 아빠 200원 더 만들어줘. 오 좋아. 수리수리 마수리 엄마는 돼지다. 야! 와! 엄마 때리지마. 때리면 돈 안 나와. 오 100원 나왔어. 아빠 한 번 더 쳐봐. 오 그래 알았어 한 번 더 해볼게. 엄마 이번 때리지마 이거 주문이야. 그러나 안 해. 수리 마수리 엄마는 돼지다. 야! 그러나 안 해도 나와. 오! 오또 100원 이제 만 원이다. 우리 부자야. 오 하루에 만 원이면? 한 달이면 30만 원. 1년이면? 우와 이게 우리 부자다. 아 근데 아 갑자기 똥 마려. 아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 아 똥 마려. 오 돈이다. 나 아니 아 저리 엉덩이에서 나. 아 아빠 그만 만져. 그만 만져. 아빠 그만 만져. 아 진짜. 아 진짜. 아 버려 못 써 버려. 어 냄새. 아 진짜 어떻게 잡지? 손끝으로 잡으면 되려나? 아 진짜! 아, 누구야? 왜? 아빠 너 변기에 빠뜨리면 안 돼. 알겠지? 아우 진짜 나 지금 매우 곤란한 상황이야 알아? 아 빨리 바쁘니까 저리 가. 아 맞다 비대 써야겠다. 아 빨리 나가야지. 아빠 나왔다. 니네 여기서 뭐해? 우리 동캐로 왔어. 아빠가 무슨 금강이야? 아우 사탄님 배고프다. 아우 밥 먹으러 가야지. 잘 먹겠습니다.
밥 좀 먹자. 괜찮아, 내가 먹게 줄게. 에? 엄마가? 대신 한 번에 500원. 와, 진짜. 알겠어, 먹여줘. 아. 아우, 아우, 진짜. 그런데 아까는 500원이었는데 왜 지금 계속 100원일까? 글쎄, 왜 그렇지? 물건은 100원, 사람은 500원 아닐까? 오, 그건가 봐. 아빠, 차라리 엄마 밥 한 번 주면 엄마 손바닥을 쳐. 오, 원이 버섯들 똑똑해. 자, 아, 계산. 자, 한 번 더, 아, 아, 계산. 자, 한 번 더, 아. 잠깐만, 여기 멸치 대가리만 있는데 이거 먹으라고? 이거 500원 못 줘, 이거는. 아, 아빠 두 개잖아, 그래도 대가리. 아, 그래. 어. 200원. 안 돼. Nope. 그럼 하나. 아, 그냥 저. 아. 아우, 진짜. 멸치 대가리가 반찬이냐? 계산. 와, 이거 너무 좋은데? 내일 아침에도 내가 먹여줄게. 아우, 이제 밥도 다 먹었으니까 편집해볼까? 오, 이거 뭐야? 이거 왜 돈이 계속 나와? 아빠 왜 그래? 버섯돌이, 아빠 편집을 못하겠어. 편집을 못한다니, 그럼 유튜브는 어떻게 해? 못하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해? 아, 그럼 안 되는데? 엄마! 원이야! 큰일 났어! 아빠 손을 빨리 되돌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를 계속하지 못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빠 손이 언제부터 이랬는지 생각해보자! 아까 낮에 싸울 때? 어! 개구리 다 도망쳐! 어? 이거 뭐야? 500원 같은데? 근데 큰 방송대에서도 완전 많이 나왔잖아. 그렇다면 아침부터 그랬다는 게 아닐까? 그렇지, 어쩌면 어젯밤부터 그랬을지 몰라. 아빠, 어젯밤에 뭐 했어? 어젯밤에 새벽 3시 반까지인가? 혼자서 맥주 마시다가 잠들었던 것 같아. 그때도 돈 나왔어? 에이, 그랬으면 알았겠지. 그때는 안 나왔어. 아우, 진짜 이 돈 써 너무 불편해. 돈 주면 알았는데. 아, 뭐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 돈손, 돈손, 동. 이놈은 동손이야. 아, 동손. 아, 돈손. 아, 돈손? 아, 똥. 어? 내가 왜 똥이지? 똥? 아빠, 어젯밤에 똥이라고 했어? 어젯밤에 나는 왜 똥손이냐고 신세 한탄하면서 맥주 먹었거든? 에이, 나만 똥손이야. 나만 똥손. 그거야, 아빠는 어젯밤 자기는 똥손이라 신세 한탄을 해서 똥손이 아니라 돈손이 된 것 같아. 에?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지? 어제 그거 말고 특별한 건 없었어? 그러고 나서 기억이 끊겨서 잘 모르겠어. 나 알아! 맥주가 여기 넘어져 있었어. 그거야, 아빠는 어젯밤 맥주를 먹고 똥송똥송 거리면서 자다가 손에 맥주를 쏟은 거야. 그래서 손이 바뀐 거지. 오, 그럼 빨리 손에 맥주 부어보자. 빨리, 이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못하면 안 되지. 버섯다리 빨리 부어봐. 어, 붓는다. 어. 이제 됐겠지? 됐겠지? 야호! 아! 그대로잖아, 이거 뭐야? 아니, 뭐야? 그거야! 어? 아빠는 어제 내 소원반지를 끼고 있었어. 아, 맞아. 원희의 소원반지가 아빠의 맥주랑 반응을 해서 아빠의 손이 바뀐 거야. 아빠, 빨리 반지를 껴봐. 어, 원희야, 반지 줘봐. 이거 될 것 같아, 왠지. 버섯돌이 빨리 부어봐. 붓는다. 어. 이제 안 나오겠지? 어, 무서워. 못 들겠어. 이제 돈이 안 나온다. 휴, 다행이다. 원희 탐정 14번째 사건 해결. 해결? 귀여워. 원희야, 그거 오빠 거야. 버섯 탐정. 아이, 나만 똥손이야. 맨날 똥손이야. 원희는 금손인데. 어? 원희? 원희가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 어? 이건 뭐지? 소원반지인가? 오. 이것 때문에 되나? 설마, 그냥 끼워보자. 에이, 나만 똥손이야. 에이, 나만 똥손. 나만 똥손. 에이, 나만 똥손이야. 돈손. 돈손이야. 아, 어렵다. 이거 뭐지? 아, 누가 대신 풀어줬으면 좋겠다.
버섯 탐정. 응? 뭐야? 누구야? 여보세요? 원희야, 거기 2021년도 맞니? 뭐? 누구야?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맞구나. 우와, 신기하다. 이게 진짜로 되는구나. 아, 그것보다 원희야, 나는 2050년도의 원희야. 그러니까 너의 30대 할까? 아, 뻥치지 마세요. 끊을게요. 안 돼, 안 돼. 제발 끊지 말아줘. 이거 응? 엄청 비싸단 말이야. 각으로 전화하는 게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제발 끊지 말아줘. 앞으로 내가 전화할 수 있는 횟수가 몇 번 없단 말이야. 잠깐, 잠깐. 차분하게 내 말 들어봐. 알겠지? 내가 뭘 말하면 믿어줄래? 글쎄요. 지금 푸는 수학 문제 다? 미안, 내가 30년 전이라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너 혹시 담을 3으로 했니? 어떻게 알았어요? 저 3으로 해서 들렸어요. 역시 내가 항상 고르는 건 다 숫자 3으로 찍었거든. 뭐야 이거?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요? 그래? 아닌데요. 그건 농담이고 엄마가 좋아하는 거지. 치킨. 원이 뭐해? 아니야. 지금 통화 중이야. 어, 그래. 빨리 수제나 끝내. 아휴, 놀래라. 그럼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요? 나도 놀랐어. 똥색. 아니거든요. 그건 농담이고 아빠가 좋아하는 색깔이지. 핑크색. 오, 그럼 아빠 생일은요? 매일매일이 아빠 생일 같던데? 11월 28일. 오, 좋아. 믿어주겠어. 근데 오늘 전화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엄청 억울한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너의 알리바이를 확실히 해야 돼. 알리바이? 그래. 빨리 아무도 모르게 TV 앞에 내 장난감을 두고 와. 네, 알겠어요.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어? 뭐냐? 어디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래? 나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휴, 들킬 뻔했어.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응? 어디로? 뭐하고? 지금 당장 고문봉지에 쓰레기라도 담고 나가서 버리고 와. 에? 지금 쓰레기로 버리고 오라고? 너 내 미래 아니지? 맞다니까. 너 오늘 저녁에 카레가 나올 거야. 에? 카레? 엄마가 오늘 제육볶음 해준다 했는데. 맞다니까. 일단 빨리 나갔다 와. 그럼 알겠지? 집중한테 뭔가. 알았어. TV 앞에 놔두면 되는 거 맞지? 주방에 있는 거 맞나? 여기 있다. 원희야, 너 어디 가? 아빠. 나 잠깐 나갔다 오려고. 어? 어디 가는데? 그냥 이 앞에. 근데 원희야, 손에 든 건 뭐야? 어? 몰라서 돼. 잠깐 나갔다 올게. 10분이면 돼, 10분. 알겠어. 뭐야, 원희 어디 가? 글쎄, 잠깐 나갔다 온다는데. 그래? 응? 근데 뭐 찾아? 어? 여기 있던 꽃병 어딨어? 꽃병? 아, 그거 엄마가 엄청 아끼는 그 꽃병. 맞아, 그거. 어디지? 안 보이네. 그거 엄마가 TV 앞에 놔둔 거 아니었어? 나 아침에 봤는데. 응? 못 찾아? 보석돌이, 너 엄마가 아끼는 꽃병 기억나지? 아, 그 하얗게 생긴 그거? 그거 아빠가 아침에 분명 저기 있는 거 봤거든? 근데 없어졌네. 그거? 나도 아까 1시쯤에 봤던 거 같은데? 그치, 아빠는 아침에 한 10시쯤에 그때 봤었어. 그리고 그때 이유도 있었거든? 뭐지? 버섯탕릉이 나설 때인가? 근데 원희는 어디 갔어? 원희? 아까 잠깐 나간다고 나갔어. 검은색 비닐봉지를 두고 나가던데? 아무래도 범인은 원희 같아. 저것 봐, 여기에 원희 장난감이 있어. 그리고 또 원희가 들고 갔다는 검정 봉지도 수상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까 10분 전쯤 원희가 방에서 나올 때 나를 보고 놀라는 걸 봤어. 그래? 그리고 얘는 원희를 닮았어. 뭐야, 그럼 원희가 꽃병 깬 거야? 내 예상은 그래. 그럼 원희를 기다려보자. 나
나왔어. 어? 원희야 이리 와봐. 응? 왜? 원희야 너 아까 들고 간 그 검정 봉지 뭐야? 응? 그거 그냥 쓰레기인데. 원희야 너 엄마 꽃병 봤어? 꽃병? 그 하얀색 그거? 어 그거 봤어? 언제 봤어? 그거? 모르겠는데 아까 점심 먹고 12시쯤에 봤나? 확실해? 응!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응 오늘 엄마가 아끼는 화분이 없어졌어. 마지막에 발견된 시간은 버섯돌이가 본 1시야. 응 현재 시각은 2시 1시간 공백 사이에 사건이 일어난 거지. 나 진짜 아니야! 원희야 아까 전화하던데 누구랑 했어? 그건 친구! 친구랑 했다고 했잖아! 친구? 통화기록 보여줘봐! 통화기록? 없어! 다 지웠어! 왜 지워? 지우라고 해서 지운 건데? 원희야 사실대로 말해봐. 누구랑 통화했어? 아니 30년 뒤 나라면서 전화가 왔어. 그러더니 아빠 생일도 막 맞추고 똥색이라도 하고 내 색깔. 30년 뒤 미래에서 전화가 왔다고? 응! 오늘 억울한 일이 생길 거라고 했어. 그러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한다고. 너의 알리바이를 확실히 해야 돼. 알리바이? 그래. TV 앞에 장난감을 두라고 하고. TV 앞에 내 장난감을 두고 와. 검은 봉지 들고 나갔다 오라 했어. 범인은 원희가 아니야. 범인이 따로 있어. 나는 아니야. 나는 진짜로 10시에 본 게 나야. 절대 아니야. 아까 나는 밥 먹고 바로 나갔었잖아. 그리고 아까 나가다가 원희랑 문 앞에서 마주쳤었고. 맞아. 아빠랑 아까 문 앞에서 만났었어. 아빠는 아닌 것 같군. 원희도 아니고. 그렇다면 버섯돌이? 너 아니야! 버섯돌이 너 밥 먹고 이후에 뭐 했어? 나? 나 아까 내 방에서 유튜브 봤는데? 확실해? 시청 기록 확인해보자. 아니다 넷플릭스 봤나? 그럼 둘 다 확인해보면 되지. 게임했나? 버섯돌이! 아 그게 사실 아까 1시에 게임하려다가 실수로 꽃병 넘어뜨렸어. 뭐야? 아빠 어디 갔어? 아 맞다! 아빠 오늘 어디 나간다고 했었지? 그럼 몰래 게임이나 해야겠다. 아! 어떡해! 엄마 이거 아끼는 건데! 아 죽었다! 그럼 미래에서 운전하는 오빠야? 미안해 원희야. 엄마는 넌 도롯내잖아. 다들! 이거 우리 원희 공백? 이거 먹으면서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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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감사합니다. 동풍? 그래 원희 갚겠다고 하면 더러운 날 거야. 아 나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엄마 미안해. 아이고 아들 이리 와봐. 아이고 엄마 평소에 그래 많이 혼냈어? 아니지. 그래 버섯돌이 설마 엄마가 이거 가지고 너한테 그래 크게 혼내겠냐? 그 대신 솔직하게 말해야 돼. 원희한테 덮어씌우면 되겠냐? 에이그 다음부터는 항상 솔직하게 말해. 알겠지 버섯돌이? 어 알겠어. 버섯탐정 시즌3 몇 번째 사건 해결! 내가 해결했어. 아니 엄마 좀! 내가 해결했잖아. 버섯탐정. 아 이러면 완벽한가? 하나도 깨졌던 것 같지 않은데. 아 잘 붙였어. 역시 본드 최고야. 나갔다 들어온 척 해야지. 빨리 나가야지. 뭐야? 오빠 어디 갔어? 아! 어떡해! 엄마 이거 아끼는 건데! 아! 죽었다! 아 다 끝났다. 응? 아니네! 아니 왜 숙제는 해서 해도 끝이 없는 거야. 요즘 방에 갇혀가지고 숙제만 하는 기분이야. 버섯탐정.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맨날 집에서 숙제만 하는 기분이에요. 이럴 때 도라에몽의 어디로든 문 같은 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물이나 마시고 다시 해야겠다. 응? 뭔가 이상한데? 여기 원희 방이잖아. 응? 아 뭐야 나 지금 숙제 해야 된단 말이야. 아 미안해 원희야. 잠깐만 이거 알려주고 가. 어 알았어.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쓰면 돼. 그렇지? 응. 고마워 오빠. 나 이제 갈게. 아까 잘못 본 건가? 응? 이게 뭐야? 뭔가 이상한데? 여기 안방이잖아. 진짜 안방인가? 어 이상하네. 어? 뭐야? 이거 화장실이잖아. 어 이게 아닌데? 어 진짜 왜 이러지? 어 뭐야? 뭐지?
방금 그거 뭐지? 물이나 마셔야겠다. 아, 오늘따라 헛것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 기가 야... 뭐 하지? 잠깐만, 그 사람 어떻게 한 거야? 들어간다, 들어간다. 여기 올라가면 돼. 헤비고! 띠띠리리띠. 겁나서 점프를 못 하겠네? 헤비고! 자, 세계 최초 소파 위로 점프하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깐만! 아니, 아빠 뭐해? 아니, 아빠 채팅에서 보고 있는데 그 아저씨 완전 잘하던데. 야, 좀 도와줘, 도와줘. 둘, 셋. 뒤에 밀어줘. 야, 조심해라. 앞으로 잘못 넘어지다. 잘못하면. 진짜. 야! 나 머리 박을 뻔 했잖아. 아니, 아빠 뭐 하는 거야? 아니, 재밌다고. 이거 엄청 재밌다고 그래. 따라 해봤지. 소돌이, 그건 그렇고 너 뭐 혼자 뭐 하고 있었냐? 왜 자꾸 혼자 소리 지르고 그래? 아빠 안 운동 가져야겠다. 아니, 아빠 나 그렇게 쓰지 마. 아니, 근데 아빠 문이 이상해. 문이 왜 이상해? 아니, 문을 열면 막 다른 데로 와. 아니, 무슨 소리야 소돌이. 문이 뭐가 이상하단 거야? 어? 뭐야? 왜 소돌이 방이지? 아빠, 내 방에 있어? 뭐야? 소돌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빠, 나도 모르겠어. 아빠, 근데 어디야? 여기, 네 방 빨리 좀 도와줘.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디서 소돌이? 아빠. 엄마, 나 여기 화장실. 아니, 금방 안방. 아, 좀 장난치지 마. 엄마, 나 지금 내 방인데. 아, 뭐야 이게? 아니야, 장난치는 거 아니야. 어? 원이 있었네? 아빠 뭐야 갑자기. 나 숙제해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돼. 원이 방이구만. 진짜 이상하네. 뭐해? 이제 살았다. 뭐야 갑자기. 아파. 나도 모르겠어. 나 분명히 원이 방에서 문 열고 나왔는데 내가 더 아파. 일단 비켜. 미안 엄마. 때리지 마. 저번 영상에서 얼마 무서웠네. 지나가세요. 진짜. 아니 아빠 여기 나왔지? 응. 저기. 야, 버섯돌이 너 어디냐? 버섯돌이, 아빠 말 들리지? 아빠 들려. 여기? 버섯돌이, 일단 계속 문을 열고 나가. 문을 계속 열다 보면 거실로 나오게 될 거야. 아빠하고 엄마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알겠어 아빠. 원희한테도 알려줘야지. 원희야. 아빠 나 숙제하고 있어. 다 끝나가. 아니 원이야, 그게 아니고 숙제는 나중에 하고 일단 방에서 나와봐. 방문을 열고 나오면 자꾸 이상한 곳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문을 계속 열고 나와. 그러면 거실로 나올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응? 뭔 소리야?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어? 원이 화장실에 있다. 어? 엄마? 버섯돌이야, 여기 이상해. 우리 교실 가자. 그래. 아우, 진짜 고생했어. 근데 원희야 어떡하지? 원희야,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봐. 아빠, 나 지금 오빠 방이야. 버섯돌이 방? 버섯돌이 방 가보자. 나 큰 방이야. 큰 방? 금방으로 가보자. 아이고. 원희야. 나 다시 화장실이야. 어? 화장실이라고? 화장실 빨리 가, 빨리. 원희야! 나 귀찮아, 그냥 안 나갈래. 여기 가자. 안 돼, 원희야, 좀 더 힘을 내. 근데 우리 화장실 어떻게 가지? 맞네, 화장실. 그러게, 우리 화장실 어떻게 가? 거봐, 나는 그냥 화장실에 있을래. 일리가 있네. 역시 원희는 아빠를 닮아서 똑똑해. 근데 원희야, 밥은 먹어야지. 괜찮아, 여기서 물 먹으면 돼. 맞긴 하네. 근데 계속 물만 먹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귀찮은데. 알겠어. 원이 이번엔 어디서 나올까? 글쎄. 휴, 드디어 나왔네. 너는 왜 거기서 나와? 아이고, 고생했어. 이제 가자. 거실로 가자. 거실로 가자. 그래. 여러분, 큰일 났어요. 문을 열면 다른 공간이 나와요. 창문의 문이라도 열어버린 걸까요? 화장실도 못 가면 큰일인데. 심지어 현관문까지 이상해요.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집에 갇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나도 모르겠어. 뭔가 문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분명 있을 거야. 어? 뭐지? 뭐야 응? 이게? 그게 뭔데 보소또리? 어디 보자. 나도 잘 모르겠어. 짜고 느낌표 종이가 있어. 짜짜라짜짜짜짜짜 바게티? 에이 아빠 그게 아니지. 나도 있어? 뭐죠? 여기 두자. 어디 있지? 나 주머니 없는데. 어 여기 있다. 두장. 너도 왜? 너도 할 거 있어. 아 몰라. 혹시 나도 있나? 오 있다. 나도 있다. 진 차. 어? 진짜? 진 차. 아 나는 몰라. 라문? 곰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라문이야 곰라? 뭐지 저거? 뭐냐 너는? 올아. 짜 진짜 라문 아을. 아빠 그게 뭐야? 뭔가 섞으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줘봐. 오케이 그래 짜라문을 진찰하자. 아빠 이게 뭐야? 짜라문은 또 뭐고? 아 나 찾아. 오 엄마 찾아. 그래 찾아. 그리고 문을 그래 문을 찾아. 뭔가 나온 것 같아. 문을 찾아? 뭔가 나왔어? 이거를 진짜 문을 찾아라. 오 진짜 문을 찾아. 오 버섯돌이. 오 진짜. 근데 진짜 문이 어디 있어? 저건 가짜 문이야? 글쎄 진짜 문이 어디 있을지도 몰라. 만약에 지금 보이는 문들이 가짜 문이라고 했을 때 문이 없을 만한 곳에 진짜 문이 있을지도 몰라. 오 버섯돌이 그거야. 진짜 문을 찾아보자. 빨리 가보자. 지금 뭔가? 여기인가? 아니 여기인가? 그게 설마 진짜 문이겠어? 나와봐.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뭐? 아빠 뭐 할 건데? 이렇게 문이 없을 만한 곳을 만져보는 거지. 오 그래? 나도 한번 벽 찾아볼래. 아우 진짜 좋을 것 같아. 진짜 벽에 뭐가 있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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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버섯돌이 너도 만져줘? 어! 뭔가 여기만 느낌이 달라! 문고리를 찾아보자! 찾아보자! 어? 여기! 여기 뭔가 잡혀! 와! 찾았다! 진짜 문! 어? 어디? 여기 왜 문이 있어? 몰라! 차원의 문인가? 근데 문이 안 열려! 어? 뭐지? 여기 뭔가 떨어져 있어! 비문 열 것다이! 울떡 염리의 리디의 문? 이게 뭐지? 이거 아까처럼 그거 아닐까? 이거를 다시 배치해보자! 어떻게 배치를 해? 여기 와봐! 이거를 이렇게 찢어서. 어? 찢어? 종이를 찢어? 우와 다 풀었어. 비밀의 문을 닫으면 문이 열릴 것이다. 어 그거야. 빨리 문 닦으러 가보자. 그래 빨리. 오 문이 사라졌어. 이제 돌아온 건가? 빨리 원희방에 가봐봐. 어 알았어 원희방에 가볼게. 엄마가 돌아왔어. 아 이제 살았다. 앞에야. 어 화장실 갈래. 아니 나. 아 나도 화장실 갈래. 아 나도 가야 되는데. 아무튼 버섯 탐정 시즌 3 문제 없다. 아무튼 해결. 어 나도 빨리. 버섯 탐정. 아빠. 응? 원희야 너 여기서 뭐해? 그냥 누워 있어. 근데 아빠 왜 숙제는 해도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원희야 편집은 왜 해도 해도 계속 있어? 어 근데 너 숙제는 다 했어? 어? 아니 잠깐 쉬는 거야. 빨리 가서 숙제 원희야. 아빠도 빨리 편집할 테니까 빨리 가. 아이고 이놈. 버섯 탐정. 아우 슬근이는 해도 안 끝나. 아우 진짜. 엄마도 화났다. 엄마의 숙제는 설거지야.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집안일을 해주니까 그렇겠지? 응? 엄마가 제일 숙제 많은 것 같다. 나도 숙제하러 가야겠다. 원희야 너 숙제 다 했어? 어? 아니 다시 하러 가. 나도. 여러분도 숙제 많지 않나요? 숙제는 몇 살까지 해야 될까요?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 아니 평생 해야 돼. 아빠 왜 여기 있어? 버섯돌이 숙제 다 했어? 어 방금 다 하고 쉬고 있었어. 버섯돌이 너 어제도 시험 보지 않았어? 몇 점 받았어? 아 그거? 그냥 잘 봤어. 응? 우와 100점! 역시 숙제를 잘해서 시험을 잘 본 거야. 버섯돌이 잘했어. 아 역시 아빠를 닮았어.
아빠 닮았어? 아, 그러고 보니까 숙제가 하나 더 있었어. 아, 진짜 누가 숙제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해줄까? 뭐야? 숙제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환청이 들리네. 환청 아닌데? 뭐야? 어딨어? 숙제 내가 대신 해줄까? 어? 진짜? 내 거 뭔데? 없어. 대신 절대 날 비난하지 마. 내 숙제는 완벽할 거야. 에이, 숙제 대신 해준다는데 내가 왜 널 비난해. 고마워. 좋았어. 자, 그럼 숙제를 시작해볼까? 응? 이게 뭐야? 꼬리 하나 더 생겼어. 다 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를 불러. 와, 나는 이제 숙제 걱정 안 해도 돼. 아, 놀아야지. 원희야, 숙제 다 했어? 다 했어. 어, 그래? 놀자. 우와. 어? 아빠, 편집 다 했어? 어? 어, 다 했어. 그럼 놀아줘. 어, 내 인형 캐릭터를 됐다. 어? 네. 그래, 좋았어. 우리 신나게 놀자. 뭐하고 놀까? 어? 잠깐만, 이게 무슨 맛있는 냄새지? 오, 그러게, 이게 무슨 냄새야? 오, 오, 잠깐만, 이게 뭐야? 야, 오늘 무슨 날이야? 불고기네, 불고기. 오! 어, 그러니까 불고기 맛있겠다. 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엄마, 오늘 무슨 날이야? 왜 고기야? 오, 그러게, 오늘 웬일이야? 불고기라니. 어서 빨리 가자, 먹자. 오. 우와, 와, 맛있겠다. 어, 뭐야 이거? 아빠가 했어? 오, 오, 맛있어. 뭐야, 엄마 한 거 아니야? 응? 나 아닌데? 나 낮잠 잤어. 어, 맛있어. 응? 그럼 누가 한 거지? 어? 버섯들 이거 안 먹으면 아빠가 다 먹는다? 아니, 아빠 혼자 다 먹지 마. 내 것도 좀 남겨줘. 맛있어. 아, 배부르다. 이제 편집이나 해야지. 아빠, 편집 다 했다며. 어? 아, 맞지? 아, 그럼 우리 마크나 촬영할까? 오, 좋아. 어? 그래, 그래. 그럼 나도 슬그머니 나중에 할래. 와, 오늘 만든 거 엄청 멋있다, 그지? 어, 엄청 대박이야. 아, 이제 다 했다. 아빠 이제 편집해야겠다. 아빠, 파이팅! 아빠 수고해. 어? 이게 뭐야? 응? 아빠, 무슨 일이야? 버섯돌이 영상이 이미 편집되어 있어.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방금 찍었잖아.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 방금 찍었는데. 뭐야, 무서워. 어? 설거지도 되어 있어. 엄마 아까 설거지 안 했잖아. 근데 어떻게 설거지가 되어 있어? 어, 몰라. 무서워. 사실 아까 밥도 내가 안 했어. 뭐야, 무서워. 설마 다들 오늘 이상한 일 없었어? 글쎄?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 나도 몰라. 뭐지? 다들 거짓말하는 것 같은 이 기분은? 빨리 사실대로 말해! 그게 사실은 아까 막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설마 숙제를 대신해준다고 했어? 어? 숙제? 아니, 편집을 대신해준다고 그랬는데? 아, 편집하기 싫다. 아, 오늘 하루 그냥 쉴까? 편집 내가 대신해줄까? 어, 뭐야? 원이 또 여기 있나? 어? 아닌데? 뭐지? 편집 내가 대신 해줄게. 어? 어, 뭐야? 나도 이제 환청이 들리나? 어, 왜 이래? 아, 근데 진짜 누가 대신 편집해줬으면 좋겠다. 그래, 대신 해줘. 좋았어, 내가 대신 해줄게. 설마 버섯돌이 너 숙제 대신 해달라고 했어? 아, 아니야. 숙제 문제 해달라고 한 적 없어. 숙제를 먼저 해준댔어. 맞아, 해준다고 했어. 아니, 너도? 설마 엄마도? 어? 나는... 아우, 진짜! 설거지, 밥, 청소! 할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럼 내가 대신 해줄까? 뭐야, 뭐야, 누구야? 죽을래? 어, 무서워. 아니, 내가 대신 다 해줄게. 너는 한숨 자. 마! 아빠야! 장난치지 마! 뭐야, 이 사람 무서워. 재워야겠어. 넌 낮잠 좀 자게 할 거야. 이야! 아우, 갑자기 왜 이래 졸리지? 아, 좀 자야 되겠다. 어? 아, 어떡해, 무서워. 아, 나 그냥 무서워. 먼저 자래. 분명 없애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런 건 안 알려줬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뭘 안 알려줘? 아니 그 귀신이 갑자기 숙제 준다고 안 했었어? 맞아.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지 말랬어. 잠깐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훈련장수? 설마 누가 훈련장수를 만난 거야? 나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 아니야. 누가 뭐래? 원희! 숙제를 하기 싫었던 원희가 혼령장수에게 혼령을 받은 거 아니야? 갔다 와볼게. 원희야, 너 혼령장수에게 혼령 받았어? 잘한다. 난 그게 뭔지도 몰라. 아니야, 빨리 나가. 진짜 아닌가? 원희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그럼 엄마? 어? 맞네! 엄마네, 엄마! 나 아니야. 나 졸려서 그냥 잠만 잤어. 아빠, 사실대로 말해. 아빠는 편집하기 귀찮았던 거야. 하지만 버디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하였지만 사실은 힘들었던 거지? 어? 맞아. 오늘은 편집하기 너무 귀찮았어. 그래서 아, 편집하기 너무 싫다. 아, 오늘 하루 쉴까? 아, 이럴 때 저번에 그 훈련장소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야, 어디냐? 나와! 피나이다, 피나이다, 다시 나와주세요. 편집 좀 해주세요. 피나이다, 훈련장수님, 피나이다. 빌려줄까? 어? 뭐야? 어, 설마? 왔어? 왔어?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번에? 좀 빨리 와야지.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 훈련 또 빌려줘. 당연하지. 빌려줄게. 잘해보라고. 이 아이가 해준 결과물을 비난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비난은 금물. 그래. 진짜 아빠, 훈련장수한테 훈련 빌리면 안 된다니까. 큰일 나기 전에 빨리 훈련장수한테 훈련 돌려줘. 어? 훈련장수 미안해. 그냥 다시 데려가줘. 그냥 나 혼자 편집할게. 어? 버섯탐정 시즌 3 17번째 사건 대결. 버섯탐정. 아, 밥도 대신 해주고 설거지도 하고 좋았는데 다시 모를까? 야! 훈련장소! 너 어디냐? 나와! 아, 훈련장소 뭐야? 빵점이야, 빵점. 버섯탐정. 아, 도대체 엄마 어디 간 거야? 오, 이거 봐. 이거 오른손, 이거 왼손. 어? 엄마 도대체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비가! 비가! 엄마 뭐해? 왜? 뭐야? 엄마 왜 그렇게 이상하게 누워 있어? TV 보니까 그렇지. 건들지 마. 그렇게 TV 보면 재밌어? 아이 뭐해? TV가 거꾸로 보여. 아이 그보다 머리가 빗솔려. 엄마 괜찮아? 아이 저리 비켜. 어 알았어. 숙제하러 갈게. 엄마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원희 엄마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응? 아니 모르겠는데. 응? 아니야.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엄마는 왜 저렇게 누워서 TV를 보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사춘기가 온 걸까요? 왜 이렇게 쌀쌀맞지? 뭔가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버섯탐정. 호잇! 호잇! 몸짱이 될 거야. 엄마 나랑 같이 하자. 아까부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아우 평소에도 엄마 계속 그렇게 누워있고 앉아있으니까 살만 찌는 거지. 아 맞다. 어쩌리지마. 어 놀려라. 근데 뭔가 이상하네. 오늘은 왠지 엄마의 기운이 왜 이래 약해 보이지? 그 뭔가 그 엄마의 강렬한 그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몸이 안 좋은가? 이상하네. 엄마 배고픈데 우리 밥 언제 돼? 어? 다 됐어. 어? 와 밥이다! 응? 근데 이게 뭐야? 왜 반찬이 밥그릇 위치에 있고 밥그릇이 중간에 있어? 이게 무슨 일이지? 매! 이상해? 그냥 먹어! 왜? 왜? 일단 먹자. 하루 이틀이냐? 아이고 빨리 먹자. 배고프다. 엄마는 안 드세요? 아 먹어. 가면 몸은 아빠도 이상하지만 엄마도 이상하단 말이지. 원희야 그러니까 구부지. 뭐? 난 정상이야. 하나도 안 이상해. 엄마가 이상하지. 엄마가 이상하리만큼 힘이 세. 너무 세.
그것도 맞네. 엄마는 신기할 정도로 힘이 세. 아니 근데 엄마 오늘 컨셉이야? 왜 왼손으로 밥을 먹어? 뭘? 그러게 엄마 오른손잡이잖아. 오늘 어설픈 게 컨셉이야? 엄마 내 개그 탐하지 마. 우씨 나도 거꾸로 쓸 거야. 숟가락 뒤집어서 쓸 거야. 이렇게. 배부르다. 잘 먹었습니다. 난 이제 방 가서 숙제할게. 잘 먹었습니다. 이거 남았네. 아빠 나 게임하고 싶은데 같이 게임하면 안 돼? 숙제 다 했어? 어. 그럼 게임하자. 오케이. 원희야 같이 가자. 응? 왜? 가자. 원희야 잠깐만. 응? 잠깐만. 쉬. 엄마 이건 오빠 방이잖아. 나 숙제해야 돼. 여기 들어가봐. 아니 왜? 원희야. 어? 뭐야 엄마? 응? 뭐야 갇혔어. 왔어 내 딸. 가자 가자. 아 엄마 다음엔 누구로 바꿀까? 여기 소스. 그거를. 어? 원희야 너 숙제 한다며? 숙제 다 했어? 다 했어. 그놈의 숙제. 에이 진짜. 뭐야 원희 말투가 왜 저래?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아 진짜 귀찮게 왜 계속 말 거는 거야? 뭐? 원희 너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면 돼 안 돼? 그만해. 왜 싸워? 엄마 이건 싸우는 게 아니지. 혼내는 거지. 왜 내 딸 혼내? 아니 엄마 딸만 아니고 내 딸도 많잖아. 아니거든. 뭐야 언니 왜 저래? 사춘기야? 그런가 봐. 요새 애들은 사춘기도 빨리 오나 봐. 원희야! 원희야! 아 왜? 원희야 왜 그래? 아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우리 아빠 아니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아빠가 미워도 원희 아빠지. 오빠가 너 태어나는 것도 다 봤는데. 원희 아빠 맞아. 진짜 인간들이랑 말이 안 통하네. 에이 누구 전화야? 원희야 누구 전화인 줄 알려면 화면을 봐야지. 왜 뒤를 보고 있어? 뭐 어쩌라고? 원희야 너 무슨 불만 있어? 에이 없어. 진짜 원희가 왜 저러지? 무슨 소리? 오빠! 응? 뭐야? 엄마야! 원희야! 왜 거기 있어?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엄마랑 원희가 거울 속에 갇혔어요. 저는 저번에 거울 속에 갇혀 있어서 거울 속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몰라서 눈치채지 못했어요. 어떡하죠? 잠깐만 이거 거울 속에 또 갇힌 거야?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아 꺼내줘. 으휴 넌 또성님 바보야? 작전 성공. 어이구 하여튼 내 동생 똑똑하다니까. 뭐야 어떡해. 오빠 어떡해. 오빠가 갇힌 것처럼 우리 다 갇혀버렸어. 큰일이야. 아빠 혼자 남았어. 그러고 보니 아빠는 거울 속에 있는 날 봤을 때도 거울 속에 갇히지 않았어. 어쩌면 아빠가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라. 오 정말? 그러려면 아빠 내 방에 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기다려보자. 아까 가짜 엄마가 날 이 방으로 밀었어. 그렇다는 건 저 가짜들이 아빠를 내 방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거네. 아빠 제발 빨리 와줘. 응? 뭐야 버섯돌이 원이 너네들 방에 간 거 아니었어? 응? 아니야. 그보다 내 방 좀 가봐. 어? 네 방에 왜? 그냥 좀 가보라면 가봐. 원이 너 말버릇이 왜 그래? 너 진짜 혼나. 시끄러워. 그만 싸워! 아니 엄마 싸우는 게 아니고 혼내는 거라니까. 오늘 진짜 왜 그래? 아 그리고 오늘 아쿠아 플라넷 가 그랬잖아. 다들 옷 입고 나와 빨리. 어? 아 진짜 오늘 다들 왜 그러지? 날이 이상한가? 가자! 어 뭐해 다 같이? 완전 웃겨. 밖에 추워. 옷 똑바로 입어. 에이 안 가! 뭐야 잠깐 이거 어디선가 느껴본 적 있는 기분인데? 아 저번에 버섯돌이가 거울 속에 받쳤을 때 설마 혹시 모두 다 갇힌 거야? 아. 에이 누가 자꾸 전화하는 거야? 어디도 갇혔어.
몇 번째야? 컵을 거꾸로 들고 먹고 있어. 분명히 엄마도 갇힌 거야. 아 그래 버섯돌이. 버섯돌이는 저번에 갇혔으니까 이번에 또 안 당했겠지? 버섯돌이. 버섯돌이 괜찮나? 어떻게 버섯돌이까지? 어떡하지? 아 그래 버섯돌이 방에 가봐야겠다. 아 맞다 거울 보면 안 되지. 이렇게 들어가자. 버섯돌이 원희야 엄마. 어? 아빠다. 어? 아빠. 아빠 왔어. 왜 다 여기 있어? 모르겠어. 아빠 혹시 모르니까 이쪽 보지 마. 어? 왜? 아빠도 갇히면 어떡해. 그런가?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꺼내지? 아 힘으로 엄마를 이길 수가 없는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 모르겠어. 아빠 알아서 해봐. 아 그거야. 아빠한테 좋은 수가 있어. 어이 엄마. 뭐? 어이? 에이! 아우 진짜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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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아! 오 엄마다. 어, 또 갇혔어. 아! 오 빨리 풀어줘. 나 이제 아빠 안 들을게. 아빠야지. 아 잘했어. 빨리 가자. 오 작전 성공했어. 가짜 엄마는 단순해서 때리고 도망가면 따라오더라고. 이제 우리는 무력을 얻었어. 슈퍼 최강 엄마. 이제 버섯돌이랑 원희만 끌고 오면 돼. 가자. 그래 내가 끌고 올게. 빨리 와봐. 원희야 원희야 이리 와봐. 원희 이리 와봐. 아니 뭐해. 자. 오 원희 왔다. 어 나왔어.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버섯돌이 버섯돌이. 오빠 어디 갔어? 오빠 찾아 오빠. 왜? 와봐. 엄마 왜 그래? 아니 잠깐만 저기 가보자. 이리 와봐. 뭘 보니 말원이야. 아! 어 나왔어. 나왔어. 아 이제 성공했다. 힘들어. 아 근데 아빠 어? 왜 나 다 이겼는데 꺼내주는데? 뭐를? 모든 게임 나 이제 거의 다 이겼어. 아빠 제발 빨리 와줘. 아 근데 두 명이었는데 잘 됐다 모든 게임. 어 그래 빨리 하자. 나 할 줄 모르는데. 아 알려줄게. 응 알았어. 일단은 네 개가 아니라 다섯 개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다 가져갈래. 안 돼 그럼 보석이 너무 많잖아. 모르겠어 아빠 알아서 해봐. 아 엄마 차례야. 나 일단 샀다. 나 이제 할인 엄청 돼. 아 지금 보드게임이 중요해? 아무튼 아빠 때문에 나온 거야. 역시 우리 가족의 브레인. 아우 아빠 탐정. 응? 첫 번째가? 아무튼 해결! 왜 이번엔 아빠 탐정인데? 근데 왜 아빠는 안 갇힌 걸까? 버섯 탐정. 에이 또 망했어. 우린 인간이랑 똑같이 생겼지만 반대로 되는 성격으로 만들어졌는데 저 아빠는 이랬다